화끈한 액션 영화 강력 3반이 다음 주 개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 주인공을 맡은 김민준 씨, 남상미 씨를 어제 만나봤는데요. 김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맨주먹과 집념으로 뭉친 형사들의 이야기가 선보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들의 생생한 액션, 영화 강력 3반인데요. 영화의 두 주인공, 김민준과 남상미를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형사 김홍주 역을 맡았습니다.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형사고요. 말 그대로 타고난 형사고요. 근데 직업적인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아파해요. 동료 형사들이 일깨워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성장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제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최대한 예, 저에 가깝게 저한테 맞는 걸 하려고 노력하고요. 뭐 경찰이 됐건 형사가 검사가 됐건 그건 직업적인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일 뿐이고요. 그게 어떻게 캐릭터상에 약간 그렇게 도움을 주는 한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 특히 이번에 하는 드라마는 그래요. 그래서 직업적인 게 그렇게 예, 중요하진 않다고 봐요. 범인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영화는 거친 액션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김민준은 이번 영화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나리오 보고 나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은 이제 감독님과 어떤 그 홍주의 캐릭터가 어떤 액션을 하는지 그런 것들 많이 면밀히 검토했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는 이제 저희 무술 감독님 액션 맡아주신 그런 감독님과 그런 네, 얘기가 있었고요. 결론은 그랬어요. 굉장히 리얼한 그런 느낌의 거친 듯한 느낌의 그런 액션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승현 씨, 시간 되면 우리 같이 식사를 할까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은 교통경찰 역을 맡은 남상미입니다. 이제 보통 저를 이렇게 보시면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되게 운동 좋아하고 와일드한 면이 많거든요. 그 우리 영화 중에서도 카 체이스 씬 그것도 재밌어하면서 찍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뭐 경찰 형사뿐만이 아니라 군인, 파일럿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싶었었거든요. 드라마가 짙은 강력 3반이라는 영화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잠깐 웃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게 저희 영화의 장점이고 그런 부분이 저희 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대량으로 마약이 들어왔다는 중간 김민준, 남상미의 형사 이야기 강력 3반은 오는 29일 개봉합니다. YTN 스타 김기중입니다. 네, 이들이 맡은 사건이 아니야.